미래교육에 대비하고자 아스탄보은 미래교육연구소를 창립하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년 12월 2일에 체계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를 창립해서 미래교육 포럼을 열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의 두 번째 사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강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강연회 연사로 참여하신 김동길 박사님과 조갑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회에 참석하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교육 문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복잡하고 난해하며 다른 진단과 대안 제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등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35년이나 지속대회원 평준화 교육 문제를 비롯해서 대학 입시 제도, 전교조, 교원 평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교육 현장을 괴롭혀 왔습니다. 특히 국민 경제와 직결된 사교육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일은 학생들을 반미친부 좌경 의식화시켜서 민중혁명투사로 만들고자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개방인민주주의 혁명론에 심취되어 있는 전교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좌경의식화시켜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NGO인 반국가교육특별국민연합을 작년에 창립해서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8차례에 걸쳐 약 300명의 전교조 수뇌부를 고발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교육 문제는 사계 족쇄를 채워 사계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개정사학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학은 사계 자율성이 보장되어 창의적인 건강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재개정하든지 사학인의 요구대로 아예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지능법을 만드는 일이 일에 함께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질을 업그레이드시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교육의 교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평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 밖에도 얽혀섞인 실타래 같이 난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은 미래 교육에 대한 철학적인 기저가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넘어야 할 산은 전교조입니다.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은 암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전교조의 퇴출이며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 인간존중사회 등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미래교육운동본부에서는 미래교육에 대한 저명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연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과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